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서려있는 울산 북구. 여기는 지난 100년 동안 기차가 다녔던 길, 바로 동해남부선의 패선 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서린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 여기가 아유. 배역 맞죠? 배역인데. 배역인데 그죠? 나한테는 역사가 깊은 역이죠. 이게. 어떤 역사가 숨어 있죠? 여기 호계역이라고 해요. 호계역.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역이 역사가 얼마냐면요. 무려 100년. 아. 100년 운행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스탑했는데 내가 배역되기 한 달 전까지 욕을 썼어요. 진짜. 네. 100년 역사 중에서 내하고 같이 한 역사가 40년. 그리고 여기 아저씨가 요거 들고 차닥차닥 할 것 같아, 개표. 좀 추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남영차역은 허계역, 허계역입니다. 허계역에 내리시는 손님, 이제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자. 물건 챙기고. 내리시는 물은 오른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묘하죠. 왜 고향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없어지고 거기에 왜 아파트 뜩 들어서가 있으면 근데 딱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우리 집에 서 있던 나무가 지금도 거기 가가 서가 있으면 그 보면은 왜 눈물이 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런, 건물 없어지면 나무는 살아있구나. 뭐 그런 이상 묘한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 내 옛날 단골 집 여기서 국수 할머니가 해주는 국수집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주변 데들을 보면 주변에 뭐 어떤 게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아니, 상호들이 다 바뀌잖아요. 기차가 앞이니까 빨리빨리 왜 순식간에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이게 기차 있네, 기차. 여기는 이제 여행의 꽃이 항상 그거 아니, 기차 여행은 뭐냐면 요 김밥하고 사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요 김밥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옛날 식당인가 진짜. 옛날인데 근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너무 진짜 정겹다. 기차역 앞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 예. 신속하게 먹고 가야 되잖아. 예, 예. 한 20분 사이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 뭐 김밥, 라면, 뭐 토스트, 소주, 맥주, 커피, 음료 이런 식으로. 소주도 여기서 먹어요? 아유 그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잔. 기차 타고 가시면서 네. 오뎅하고.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우리 하시고 아저씨들은 기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출퇴근 하실 때 그래요. 그런 증경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15년. 15년? 네. 우와. 보장마차를 했는데 뭐 민원이 들어갔다고 철수를 하러 왔더라고. 그걸 철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아, 억정이 무너지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집이었고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 분식점 열고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바빴어요. 혼자서 다 해내기가. 시간 기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뭐 6시에 첫 차가 있다 이러면 아 그 시간에 몇 사람이 움직인다 그런 걸 알고 무엇을 먹고 간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셨겠어요, 그죠? 많았어요. 읍수로 오래된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데 네. 그냥 김밥 한 개 말아가려고 1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갖고 막 그냥 봉투 안 넣고 젓가락도 없이 가면서 먹을게요. 막 이러면서 갖고 가는 손님들 또 전에 해가지고 1분 남았습니다. 해주세요. 그런 손님들 참 많았어요. 지금 다양한 손님들이 계셨어요. 네. 마지막 배역되는 건 보셨어요? 마지막 비유 때 제가 그 승무원한테 제가 꽃다발 정전을 했어요. 진짜? 진짜. 그러고 나니까 그
그날 아침부터 기차가 안 다니는데 2층에서 방문을 열고 쳐다보고 정말 안 다니는구나. 얼마 동안은 이 한층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기차가 가는데 이 뭐지? 이런 거. 이사가는 마지막 짐 싣고 나가는 이삿짐 사진도 찍어놨어요. 아, 정말 마지막. 근데 옛날에 이게 진짜 이 기차 레일이 이게 레일 깔린 길이에요? 네, 이쪽에 양쪽에 깔려 있거든요. 아, 양쪽으로. 하나는 경주 가는 거고 하나는 아, 부산 쪽으로 아. 가는 거. 이거를 근데 이건 뭐 반가운 소식인데 울산 숲으로 바뀐대요. 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구나. 돌려주는 걸 해가지고 시민들 산책 공간으로 해가지고 다 바뀌어 버린대요. 아, 좋다, 그죠? 이게 이렇게 나무 같은 이런 건 있는 건 살리고, 살려주고 해가지고. 곧 뭐 숲길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뭐 빨리 조성돼갖고 옛날 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역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고향에는 추억이 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 비어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정든 고향역 꽃순이 이쁘니 모두 나와 반겨주던 곳 그런 곳이라고 얘기가 주던 곳.